바로 제가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뭘 샀는지, 그리고 그 페어에서 파생돼서 또뭘 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은 두 타래를 샀는데요. 이 실은 오밀조밀 얀입니다. 그래서 쩐니님의 실이고, 핸드메이드 페어 리미티드 피오니 색깔이에요. 가격은 21,000원이었습니다. 두께는 DK 두께이고요. 슈퍼워시 블루페이스 레시스터 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실인데, 사실 이 실을 가지고는 또 배색 스웨터를, 배색에 미친 저이기 때문에 배색 스웨터를 뜰 예정입니다. 원래는 그 인스타그램에 있었던 조안 중에 이 스웨터, 지금 사진으로 띄워드릴 이 스웨터를 뜨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뭔가 다른 스웨터를 뜨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나서 케이크로 가보고 싶어서 일단 이렇게 방치 중이고요. 왜냐면 지금도 이미 굉장히 엄청난 문어발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구매한 실은 루이앤로이님의 드라이 부케 실이에요. 사플라이 핑거링이고 100g에 400m 슈퍼워시 메리노 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지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루이앤로이님의 실이고, 이거는 굉장히 노란색이 섞여 들어간 실이라서 얘도 똑같이 배색으로 뜰 예정이고요. 배색 스웨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배색으로 뜨면 좋은 점은 그 핸드다잉 얀을 쓰면서도, 핸드다잉이 하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벌만 쓰고도 굉장히 예쁜 배색 스웨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루이앤로이님 실산 다음에 이렇게 이 조그만한, 뭐라고 하죠 이거? 아무튼 미니 타레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델피니움 그 색깔 실이랑도 엄청 비슷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루이앤로이님 실로 뜨려고 생각하는 배색 스웨터는, 뭔가 내년 1년 내내 진행될 엄청난 프로젝트의 시작을 이 실로 하고 싶은데요. 그게 뭔지는 내년 1월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계획만 있어서.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이 엄청 귀여운 양. 이건 사실 제가 이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뜯었다가 다시 넣고 다시 포장했어요. 이거 뭐냐면, 랜텀문? 네. 랜텀문, 이번에 막, 바느리학이나 앵콜스나 기타 등등 여러 곳에서 바늘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랜텀문의 셸파 액세서리 홀더입니다. 이렇게 이양 위에다가 액세서리를 꽂는 거예요. 생각보다 약간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도 있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이거 이렇게 큰 양이 있었고, 서 있는 앞치마에 이렇게 또 꽂을 수 있는 작은 양, 이렇게 미니 사이즈와 큰 사이즈 두 개가 있었는데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큰 양이 너무 떼탈 것 같지만 너무 귀여워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떼탈 것 같고, 이렇게 털도 좀 빠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털이 좀 빠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꼬리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랜턴문 택이 달려있고, 꼬리와 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 눈은 비드로 되어 있고, 이 위에 이렇게 등에 도구들을 꽂을 수 있는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지금 책상 굉장히 난리 부르스인데, 이렇게 제가 원하는 이런 도구들, 이렇게 코바늘부터 시작해서 대바늘도 꽂아볼까요? 이렇게 대바늘까지. 또 아마 막 가위도 꽂을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근데 가위는 뭔가 가위 집을 해서 같이 꽂으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저의 여러 뜨개 도구들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그럼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처음 이렇게 개봉하는 것처럼 하려고 여태까지 안 쓰고 그냥
거의 모셔놨는데 오늘부터 제 책상에서 함께 살게 될 친구예요. 너무 귀여운 것 같고 그냥 때안 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벌써 때가 타는 것 같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귀여운 랜턴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랜턴문 바늘보다도 이 양이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줄자도 있었는데 줄자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았지만 어쨌든 이양한 마리를 데려오는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구매는 디엘의 다락방 부스에서 구매했고 이 양이랑 같이 또실 키트를 하나 구매했어요. 그래서 그 키트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매한 실 키트는 바로 이 이사가오연의 그 오펠리아 키트입니다. 그래서 오펠리아 스웨터를 만들 수 있는 실 키트인데요. 굉장히 이실 키트와 이 양을 다 합해서 한 13만 원 정도에 13만 얼마? 13만 5천 원? 뭐였나? 이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소비였다고 생각하고요. 이 오펠리아 스웨터 뜨기 위해선 또 뜨개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그냥 제가 서점에서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이 에클로그, 이 새가 날리는 이 스웨터로 엄청 유명한 에클로그 책인데요. 여기 보면 중간에 이 오펠리아 스웨터 도안이 있습니다. 네, 오펠리아 스웨터 도안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책 보면서 뭔가 많이 뜨시진 않는 것 같은데 또 엄청 예쁘다고 생각했던 도안이 바로 첫 번째에 나오는 도안이에요. 스네터? 슬레이터? 근데 이 위에 A에 점이 있어서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스웨터도 굉장히 엄청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발 워머? 발목 워머? 종아리 워머도 같이 있는 도안이라서 세트로 만들어서 입으면 정말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도안이에요. 드롭 숄더 가디건이고요. 그래서 금방 뜰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도 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이 실과 뜨개, 이토 투 아미모노? 저는 일본어를 못하는데요. 아무튼 이 실과 뜨개 책도 구매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매했고 이 엉겅퀴 가디건 옛날부터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엉겅퀴 가디건 뜰 생각이고 여기 뒷면에 있는 핸드워머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뭔가 제가 뜰 만한 걸 꼽자면 바로 울과 알파카의 아란 카디건. 울과 알파카의 아란 가디건. 요 도안도 예쁜 것 같아서 이것도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또눈 내리는 날의 캐시미어 머플러 핑거리스 미튼. 이 도안도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막 얘는 엄청 뜨고 싶진 않고 그냥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귀엽다고 생각했던 건이 키키 가디건인데요. 그 마법소녀 키키? 인가요? 그 애니메이션 제목이? 아무튼 키키가 여기 설명해 보면 휴일 아침이면 평상시보다 느긋하게 일어나 베개에 눌린 머리 그대로 부엌에 서 있는 아이 멍한 머리로 커피라도 끓일까? 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그것은 가토뜨기의 빨간색 카디건 마녀 수행에 전념하는 작은 여자아이 키키 어른이 된 그녀에게 보내는 경쾌한 카디건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 키키 그 마법소녀 키키 그 애니메이션을 모티브로 만든었다는 게 너무 귀여워서 이 가디건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안 뜹니다. 어쨌든 귀여운 건 맞는 것 같고 제가 뜰 가디건은 이 엉겅퀴 가디건과 그 아란 가디건 요거를 뜨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뭔가 추가로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구매한 것들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공책인데요. 이 공책은 수상한 토끼 인 제주 그 부스에서 구매를 한 책이고 이런 천으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 모서리에는 징이 박혀져 있는 그런 공책입니다. 근데 이 공책 두 권을 이렇게 놔요. 너무 예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권을 샀고 하나는
내지가 이렇게 줄이 있는 초록색 공책은 줄이 있는 공책이고 하나는 줄이 없는 무선 공책입니다. 이게 문제가 공책을 잘 쓰지 않아요. 아니 잘 쓰는데 공책이 많은데 계속 예쁜 공책이 보이니까 예쁜 공책을 산다는 게 약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엄청 예쁜 공책인데 여기가 약간 휜것 같아가지고 무거운 걸로 이렇게 눌러놓으면 괜찮아질 것 같겠죠? 괜찮아지겠죠? 제가 산 것들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레벌리나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도안들 저장하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뜨고 싶었는지 그런 것들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뭔가 제가 핸드메이드 평양에서 있었던 되게 재밌는 일 하나 소개드리자면, 바로 그, 이 꼼슬라임 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 벌킨 스웨터 입고 이 위에 검정색 코트를 입고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버킨 세터죠? 하면서 이렇게 잡아서 같이 버킨 세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 마팔도 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랑 같이 사진 찍은 거 보내주셨는데 이 버킨 세터가 되게 이렇게 그 어깨가 불편하고 안 치는 핏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꼼실님인 줄 알았는데 꼼슬라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KOMSILNE 돌 콜렉터님께서는 이 나뭇잎 부분을 그 소매 분리한 다음에 배색으로 넣어서 뜨셨대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덜 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버킨 스웨터에 대한 팁들도 공유하고. 아무튼 만나서 반갑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진짜 아무도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코트 안에 조그맣게 해서 입고 갔는데 완전 똑같은 뜨개 옷 입은 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막제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 중에도 저를 보셨다고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 경화님이신데 그 여름이야 겨울이 집사님이신 제 인스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항상 유튜브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인데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저는 비록 인사드리지 못했지만 그리고 막 제가 엄마한테 이날 핸드메이드 페어 엄마랑 같이 갔는데 가기 전에 저 유튜버여서 나 유튜버여서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아무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저를 봤는데 아시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서 여러 군데에서 저장한 것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PNW Knit Design님의 홀리데이 두들 스웨터입니다. 이 홀리데이 두들 스웨터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뭔가 도안이 나오거나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근데 홀리데이 두드 싹이나 카울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응용을 해서 이렇게 스웨터로 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홀리데이 두드 스웨터 너무 예뻐서 만약 도안이 이제 나온다면 내년 중에는 나올 예정이라고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했는데 그래서 내년 그 크리스마스 스웨터로 이 홀리데이 두드 스웨터를 뜰 계획입니다. 그 전에 뭔가 더 예쁜 도안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이 도안을 뜰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뭔가 목도리로 뜨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팔로워하고 있는 메이랑님의 목도리인데요. 도안이 앞에는 겉겉겉겉 뜨고 뒤에는 안안 겉겉 안안 겉겉 이런 걸 반복해 하는 그런 뜨개인데 굉장히 예쁜 목도리인데 반에 도안이 엄청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보여서 얘도 시간이 된다면 뜨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엄청 귀여운 프리 패턴인데요. 크리스마스 미니스라는 패턴이고 인스타그램 아미구름이 프리 패턴에서 프리 패턴스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타 모자랑 크리스마스 리스랑 그다음에 산타 양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고 예뻤고 그다음에 또 크리스마스 팟홀더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모스키스 이분도
영어권은 아닌 영어 이름은 아닌 것 같아서 잘 못 읽겠지만 이건 그냥 짧은뜨기로 이렇게 파트홀더를 뜨고 위에 그냥 자수를 하는 것처럼 크로스 스티치를 놔서 완성하는 거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저장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Vartelgeton.no 노르웨이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의 해피 엑스마스 아닌데 이 도안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저는 이 루돌프가 있는 슬리퍼가 신발 미니 아기 신발이 정말 귀엽다고 생각했고 제가 아이가 있었으면 떠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뜨지 않고 저장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와 이건 정말 정말 예쁘다 진짜 뜨고 싶다 하는 크리스마스 스웨터는 바로 마자 카디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자 카디건은 원래 배색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카디건이고 레벌리에서 무료 도안으로 찾으실 수 있는 도안인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떠놓은 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빨간색으로 떠보고 싶어졌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올해 가기 전에 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긴 동영상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